왔다. 안녕. 안녕. 루이비통 행사 갔다가 다른 일 보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기 전에 예쁘게 머리랑 화장하고 이거 지우기 전에 오늘 자기들 만났잖아. 너무 고맙고 반가워가지고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아니, 오늘 행사장이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는 줄 알았으면은 또뭐 폴라로이드나 이런 거 찍었을 텐데. 어쩌서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너무 반가웠잖아. 보면은 진짜 떠나고 싶지 않아. 계속 수다 떨고 보고 싶은데, 또 거기서 또 오래 있으면, 이렇게 그 하시는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피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래 못 있는 그 상황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되게 귀여운 거 보여줄까? 진짜 귀여운 거 보여줄게. 지금 기다려봐요. 진짜 귀엽지? 뚜뚜의 자는 뒷모습과 포도의 꾹꾹이 하는 발. 히히. 왜 학교가 있는데 내가 자꾸 학교가 있을 때못볼때 답글 달았어? 그래도 DM 하는 기분 들라고 내가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이버스 계속 문자 하듯이 자꾸 들어가서 보고 달고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아쉽네. 그럼 언제 들어가야 문자처럼 답글 달때볼수 있어요, 자주? 그런 느낌 날라고, 문자하는 느낌 나라고. 내가 DM은 일부러 안 하잖아요. DM 안 해도 그런 느낌 나게끔 하고 싶어서. 근데 학교에 있고 이러면은 어떡해, 아쉽잖아. 7시 반? 5시? 그냥 자주자주 계속해서 들어와야겠네? 아니야, 나살안 빠졌어. 나살 쪘어요. 왜냐면 드라마 할 때는 힘들어서 진짜 진짜 열심히 살려고 먹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쓰고 잠도 잘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드라마 할 때보다 그래도 은재 찍었을 때, 뭐 우주, 뭐 한별이 이거 했을 때보다 살이 몸무게도 그렇고 엊그저께 인바디 쟀을 때도 그렇고 체지방이랑 근육이랑 다살 쪘어요. 몸무게도 올라갔어. 몸무게도 3, 4kg 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얼굴 보기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내가 자주자주 자주자주 더 와볼게요. 왜냐면은 위버스 내가 잘 모르니까 다른 이제 위버스 먼저 하는 아티스트들 어떻게 하는지 팬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 더 좋아하는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막또 보기도 하고 막 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근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가까이 와서 카메라에 키스해볼래 이러는데 은큼해 은큼해. 이상하잖아, 나 혼자 카메라 대고 그렇게 하면.
팬미팅을 계속 하니까 원래 잘 창피해서 못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너무 잘한다. 진짜 창피한 줄 몰라. 만약에 팬미팅 안 왔던 사람들이 보면 되게 오그라들어 할것 같지 않아요? 좀? 이 성격 뭐야? 막, 오, 저 오그라드는 거 뭐야? 쟤왜 저래? 막 이럴 것 같아. 괜찮아. 우리 자기들만 좋아하면 돼, 나는. 근데 자기들이라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쵸? 반짝이, 자기들. 걔 내가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너무 신났잖아. 결혼한다고? 뻥이지? 진짜 결혼한다고? 결혼하는 거 맞아요? 결혼한다면 축하하는데 진짜야?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래. 내년에도 서울에서 팬미팅 할 생각? 너무 하고 싶지. 팬미팅 하려면은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미리 기획하고 장소도 미리 섭외하고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치만 우리 자기들이 원하면은 노력해 볼게요. 그니까 지방에서도 하면 참 좋겠다. 그치? 썸네일 사진? 아.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올려줄게. 오, 천천히 올려줄게. 이번 주 안에 올릴게. 히히히. 오늘 TMI. 오늘 TMI는 뭐가 있을까? 오늘 TMI 뭐가 있지? 오늘. 그치, 오늘 포도는 싫어하지 않았고, 일단 새로 바꾼 보들보들 리뷰에 아주 잘 적응을 하여, 포도는, 꾸꾸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보드리블의 야옹이들은 엄청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 포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뚜뚜도 여기 있죠? 이렇게 있어요. 뚜뚜야, 일로 와. 뚜뚜는 오라고 하면 오는데 지금 자니까 귀찮아서 안올 수도 있는데 뚜뚜야, 물한 번만. 미안해. 잠깐. 뚜띠야, 뚜띠야, 한 번만 뚜띠. 졸려, 졸려, 졸려. 너무 귀엽죠? 자면 양쪽에 달라붙어서 같이 자. 꼭꼭 내 반경 근처에 꼭와 있어요. 그래서 꼭 몸을 이렇게 꼭 대. 너무 좋아. 그래서 행복해.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난 너무 힐링이야. 진짜야. 이기자를 거꾸로 하면 자기 반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우리 팬분들이 지어준 이름이잖아. 루미너스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빛나는 곳에서 더 빛난다. 그래서 우리 반짝이. 와, 나 모델할 때 지어준 건데. 어쩜 이렇게 똑똑하지 다들? 다들 감기 조심해요. 요즘에 감기 걸리면은 진짜 안 낫더라고. 이슬을 꺼졌지. 보혈을 거꾸로 하면은 여보지, 여보. 여보. 나도 퍼스널 컬러 해볼까? 왜냐면 눈이 브라운이고 밝은 컬러가 보통은 브라운 컬러로 빠지니까
달색으로만 금발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되게 웜톤으로 생각하는데, 쿨톤이라고 하니까 궁금하긴 하다. 조각을 해달라고? 조각을 어떻게 해? 이렇게? 이거야? 이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모닝콜, 나 이거 알아. 일어나세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야지. 내가 맨날 뚜뚜 깨울 때 하는데, 뚜뚜가 맨날 나 깨우거든. 그래서 복수하려고 맨날 이 뚜뚜 한참 자면 내가 맨날 깨우지. 이 뚜뚜가 맨날 깨우거든요. 꾹꾹이 해달라고. 꾹꾹이 하고 막 혹시라도 배고프면 밥 없으면 깨우거든. 댓글 읽으면 윙크 해달라고.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 오늘 까치머리 했어, 까치머리.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 내려왔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네. 예쁘게 까치머리 해줬어. 까치머리, 냥냥냥냥. 김복주 스웩, 스웩. 시키는 거다 하는 중. 다들 요즘 시험 기간이구나. 다들 부담도 엄청 되고 좀 스트레스 받고 있겠네. 힘내요. 시험 잘 봐. 못 봐도 괜찮아. 그치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다 지나갈 거야. 알겠지? 내 취미는 피아노 치기, 노래 부르기, 운동하기, 춤추기. 뭐야, 이 시간에 삼겹살 얘기하면 어떻게 먹고 싶게? 이 시간에 삼겹살 얘기했어. 삼겹살 먹고 싶게. 맛있겠다, 삼겹살. 나도 삼겹살 먹고 싶어. 나 감기 걸렸다가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감기 걸리면 진짜 낫지 않아요. 너무 아팠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팠어. 나는 몸살 감기였단 말이야. 진짜 아팠단 말이죠. 절대 절대 걸리지 말아요. 전 지금 괜찮습니다. 볼콕? 위버스 하니까 좋다, 그치? 가까워지는 것 같고, 물론 영상통화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글을 읽고 있으니까 대화하는 것 같고 좋잖아요, 그쵸? 오늘의 TMI는, 오늘의 일정은 루이비통 행사가 있었고요. 그 뒤로도 뭐가 하나 있었고, 그 전에도 오늘 일정한 때 5개 넘었어요. 엄청 바빴어요, 혼자. 우리 포도는 지금 강아지풀 장난감을 가지고선 혼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뚜뚜는 아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어요. 해.
생일이 맞네 오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보냈어요? 더 행복하게 남은 1시간 10분, 1시간 8분 행복하게 보내기. 영상통화한 느낌 맞지? 맞아, 나도 그래. 물론 얼굴을 볼 수 없지, 우리 자기들을. 그치만 그래도 내가 글 보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치?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도 너무 좋아. 숨 쉬면 너랑 사귀는 거야? 숨 안 쉬면 안 되잖아. 통할 수, 피할 수가 없네. 시험 망했어? 괜찮아. 나도 옛날에 시험 많이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안 망하면 되지. 그럼 다음엔 지금보다 잘 볼 거 아니야. 괜찮아. 다들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왜냐면 사랑을 이렇게 주면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 사랑스러운 사람들 눈에 사랑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잖아. 본인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오늘 행사장 가가지고 멋있는 척을 막 하고 싶었는데 보라트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보라트도 하고 손가락 카트도 하고 했어. 근데 팬미팅하고 이래서 더 잘 할 수 있었어. 팬미팅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알잖아. 가방이 없었으면은 고양이 하트, 토끼 하트 다 했을 텐데. 체육대회 하는데 골라준 머리? 삐삐머리! 양갈래 머리. 삐삐머리가 흐트러져도 편하니까. 우리 고양이 보여줄까? 뚜뚜야, 잘 거야? 우리 자는 뚜뚜 좀 깨워볼게. 왜냐, 이 뚜뚜는 맨날 나를 깨우기 때문이지. 이 뚜뚜 지금 자고 있거든? 근데 내가 깨웠지롱. 자고 있는데 깨우고 난리야. 사진인 척 하자 뚜뚜. 시작. 수염이 낑겼어? 알았어. 뚜뚜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너무 귀엽죠? 진짜 순하지 않아요? 뚜뚜 진짜 천사 순해. 완전 순해요. 가만히 있죠? 진짜 가만히 있죠? 우리 뚜뚜 얌전하죠? 우리 뚜뚜 진짜 순해요. 우리 포도도 잘 챙겨주고. 포도가 원래 애기니까 막 물잖아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물면은 아픈 거야 하고 뚜뚜가 살짝만 앙 이렇게 알려주고. 엄청 엄청. 그리고 구름이가 포도가 막 장난쳐서 깜짝 놀라서 막 짖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구름이 엉덩이 살짝 꼬집듯이 살짝만 앙 하고 물어가지고 알려주고 애기한테 그러지 마 이러고. 그리고 구름이가 와갖고 길 앙앙앙앙앙 이렇게 장난치면서 물으면은 아프면은 그냥 앙 이렇게 하면서 참아주고. 얼마나 착한지 우리 뚜뚜는. 진짜 착해요. 우리 착한 고양이. 자. 그리고 우리 포도도 제 옆에 있어요 항상. 일로와.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우리 포도 오줌 고양이.
우리 오줌 고양이 오줌을 엄청 많이 쉬를 엄청 많이 하는 우리 사고 뭉치 궁금증 대마왕 이 포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포도는 진짜 쉬를 아무 데서나 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해요. 이불을 망쳐놔서 죄송합니다 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무 데나 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포도는 눈을 진짜 크게 뜨죠. 그리고 포도는 제가 별명이 공룡이라고 했거든요. 날다람쥐. 엄청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싸나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온 지 1년 만에 엄청 얌전해졌어요. 근데 저번에 얘기해줬지. 진짜 얌전해지고 애교도 엄청 많고 뒤집고 배까고 볼부비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래. 우리 집 놀러오면 친구들한테도. 봐봐 이렇게 조금만 있다 간다 포도는. 안 놔주면 야옹한다 봐봐. 괴롭혀지. 핥아주네. 귀여워. 예쁘지? 왜 얌전해지는지 모르겠어. 강아지들 놀이지 보면 얌전해져. 주인이 안 얌전한가? 그래서 얌전해질 수밖에 없나? 왜 그럴까? 내년 팬미팅 때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설명하고 맞추기? 그런 건가? 나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조용해. 물론 야옹이들하고 대화는 많이 해. 배고파? 일로 오세요. 막 이렇게 목말라? 막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는 많이 하지. 아이 예뻐라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애들하고 얘기는 하는데 집에서는 집에서도 이면 너무 힘들지. 집에서는 좀 쉬어줘야 밖에 나가서 또 파워 2가 될 수 있지. 집에서는 자 이름 불러주기 시간 30초 시작. 선영이, 선유, 보경이, 린다, 민경이, 유매, 시유, 가영이, 류아, 혼연이, 진호, 시연이, 시연이, 민지, 은희, 보람이, 은희, 신호, 민경, 울리, 마코, 수아, 지윤이, 예원이, 혜원이, 서원이, 수정이, 지유, 유카, 마토가, 희영, 혜림이, 수빈이, 서원이, 아이리, 솔미니, 유즈키, 조비, 키나, 뿌띠, 도니, 이로아, 라라, 시우, 소리, 현아, 메이카, 안니, 칸나, 가인이, 소이, 하마다, 윤서, 사라, 카넌, 희수, 루루, 수스티라, 지은이, 지아, 하루카이, 히나타, 하경이, 사기, 수연이, 유메, 셀리, 소정이, 은진이, 은선이, 가연이, 도희, 나시리, 호준이, 유진이, 해리, 줄리아, 효리, 마나, 카에, 선재, 영경이, 카나, 커요키, 카밀리, 윤다, 승혜, 다이아나, 아오이, 마리코, 마나, 잉잉, 카니카, 주비야, 릴리, 재영이, 로레인, 카나, 유결이, 미노리, 라이, 이린이, 나유리, 우모,
시아 진서 하연이 춘청 레이 해로 에리카 코코 수빈이 성윤이 엘리사 보베 라시타 너무 빨려 제시카 리미 논불 코투네 마이잔 이제 두 개만 물고 끝 유키 소연이 마리모 아경이 돌리 아가씨 이름만 부르면 재미없잖아 다음에 또 벌써 26분이나 했네. 난 이제 샤워하고 잘 준비하고 또 밤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자주자주 오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 또못 오고 이래도 이해해줘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다들 11시니까 빨리 잘 준비해야 돼. 그래야 키 크지. 알겠지? 나는 키가 많이 크니까 좀 늦게 자도 되지만. 응? 자꾸 키 크는 비법 알려달라고 하지 말래지, 내가. 그 방법 알았으면 내가 좀 들컸을 거라고. 감기 조심하고. 그럼 나 키부심 있지? 키 큰데 안 그래요? 힐 신으면 내가 키 제일 커. 나보다 키큰 반짝이 한번 만났지? 우리 팬미팅 때 서울 팬미팅 때 기억나요? 오늘 왜 늦게 자야 돼? 일찍 자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물론 내가 자꾸 요즘 늦게 자가지고 할 말은 아니지만. 힐 신으면 175지? 난힐안 신어도 거의 그 키인데? 내 키는 174.4가 나올 때가 있고 175.2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야. 너무 신기하지? 0.4, 0.2 이게 제일 많이 자주 나와서 우와! 막 이렇게 신기할 때가 너무 많아. 아침에 재면 크게 나오고 그냥 밤에, 낮에 재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아침에 재면 원래 크게 나오잖아. 건강검진 할 때마다 신기해. 줄 때도 듣는데 안 주네. 그치만 좋아요. 왜 150하면 왜 울어? 왜 울어? 얼마나 사랑스러운 키야. 그치, 1cm 크게 나오지. 1cm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크게 나와. 옛날엔 더 크고 싶어서 모델 할 때는 막 76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77은 안 믿으니까. 왜냐면은 키가 작으면 옛날에는 막 쇼할 때 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필을 막 올렸었어. 76이라고. 왜 152? 왜 울어? 149왜 우냐고? 너무 러블리하잖아. 귀엽잖아. 왜킹 받아? 왜킹 맞냐고? 안아주고 싶어. 아니면 안기고 싶어. 안기는 것도 좋잖아. 근데 난 안아줘야 된다고. 친한 친구들 맨날 안긴다고. 나는 크니까 내가 안아주지. 물론 안아주기도 좋아. 그니까 킹 받고 울지 마요. 난 안길 수 있는 키야. 이렇게. 알겠지? 나는 안아줄 수 있는 키야. 알겠지? 그래, 안아줄게 만나면.
길 가다가 만나면 와락 안겨 안아줄게요. 진짜? 안아줄 거야 나? 안아줘. 왜 키가 싫어? 어떡할 거야? 좋아해줘야지. 안아줘야지. 안아줘. 난 안아주는 게 세상에 제일 좋아. 트롤 보면, 나 트롤 더빙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트롤이 트롤 시계에 뿅 하고 불 들어오면 안아주기 시간이 있어. 그러면은 뿅불 들어오면 안아주기 이렇게 하고 안아준단 말이야. 그거 보면서 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안아주기 시간 이런 거. 안아주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해? 그거 보고 되게 부러웠었어.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트롤 더빙할 때 복주할 때 동시에 해가지고 복주는 목소리가 어어어어 되게 낮았잖아. 아 종나니 막 이렇게 낮았잖아. 지금보다 더 낮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롤은 아주 하이톤으로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많이 톤이 낮아져 있는데 트롤 더빙을 할 때는 막 아하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 복주 쉬는 날 가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하이톤으로 막 해야 돼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막 그랬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었지. 너무 잘하고 싶었으니까. 은지 앞머리 짚어먹은 얘기? 뭐 그루프가 좀더 살았거나 좀 생각보다 뭐좀 짧게 잘렸나 보죠. 언제 짚어먹었죠? 언제 앞머리가 짚어먹은 적이 언제가 있죠? 없었다고 생각해요. 전 몰라요. 뭐지?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걸? 내일 생일이야? 미리 생일 축하해요. 건물 붕괴 때? 아, 모르는 척 하란 말이야. 짚어먹지 않았어요. 급하게 뛰어와서 앞머리가 그냥 뜬 거야. 절대로 짚어먹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짚어먹었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뛰어와가지고 앞머리가 이렇게 뜬 거지. 짚어먹은 게 아니라고. 그치? 그렇다고 빨리 얘기해줘요. 어? 피부 좋아지는 꿀팁은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씻어야 되고, 수분 잘 발라야 되고, 기본 중에 기본. 특히 몸이 건강해야 돼요. 뷰티는 일단은 이 이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스. 키큰 비결 알면 내가 안 컸다고 했지. 이렇게까지 적당히 컸다고 했지. 물론 컸기 때문에 또 모델도 할수 있었지만. 근데 위버스 자주 오면 막 지겨워할 거야? 지겹다고 할 거야? 위버스 오면 아, 또 왔어. 이제 지겨워 이럴 거야? 좀 그럴까 봐 걱정이 좀 되네. 또 왔네. 지겨워 이럴 거지. 솔직히 그럴 거지. 진짜야? 진짜 약속해야 돼요. 진짜야. 자, 여기 일본 팬분들하고 중국 팬분들이 일본어, 중국어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인사는 할수 있어요. 하지마시테, 와타시와 이성경 데스.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중국어. 따지하오, 워시 리샹징. 잘하지? 잘하지?
그리고 옛날에 대사도 있었잖아. 여왕이 못할 때 도시락 배달하는 거. 배당와이송 달러. 간식 따자진데 잘 지시오. 먼저 배당와이송 정말만 샹요. 잘지? 매일 오해 있지 마. 잘지? 한번 배운 거 되게 잘하는 척, 엄청 잘하는 척 하는 거 좋아해. 잘 못하지만 잘하는 척 하는 거. 잘해 보이면 좋잖아요. 너무 웃겨. 기억력이 좋기보다도 진짜 매일매일 엄청 달달달달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배드민턴 대회? 우와. 다치지 말고 게임 즐겁게 잘 하고 와요. 알겠지?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와요. 준비 잘 하고. 다치지만 말고 와요. 알겠지? 배드민턴 보니까 그 눈도 다치고 이럴 수 있겠더라고. 조심해서. 알겠지? 열심히 연습한 것만 잘 하고 와. 발휘하고 와. 재미있게. 뭐 승패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후회 없이 재밌게 하고 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캡처 타임 할까요? 한번 더? 자, 뭐 할까요? 나 손이 하나야. 핸드폰 들고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양쪽 하트 못하니까. 캡처 타임. 또잉또잉을 이거를. 이거 영상 돌아다니면 안 된다. 왜냐면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쵸? 우리 자기들은 이해하지만. 체리피스. 뿌이. 안아도 되고 시간들도 오라고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좋게 좋게 얘기해주고 뭘 해도 된다고 해주고 내 상황 입장들 배려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인생 가치관? 사실 딱히 가치관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결심한 건 뭐냐면 좀더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어떤 의미냐면 건강 관리를 더 해야겠다. 왜냐면 최근에 조금 잠도 규칙적으로 못 자고 영양제도 좀잘안 챙겨 먹고 밥도 건강하게 챙겨 먹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아무튼 그런 것 같아가지고 건강하게 내몸 건강하게 잘 챙기고 건강하게 잘 뭔가 잘, 나를 소중하게 잘 챙겨줘야 피부도 건강해지고, 일도 잘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 하잖아요? 너무 잘못 챙긴 것 같아서, 건강을 좀잘 챙기자. 그래, 기분도 좋고 하니까. 근데, 낙심은 하지 말자. 내가 어제까지, 방금 직전까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막 건강도 잘못 챙기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왜냐면 내가 하려던 계획대로도 잘 못하고 뭔가 망친 것 같고 이런 기분이 좀 다시 들었단 말이에요. 몸이 오늘 막 컨디션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 좋았단 말이야.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뭔가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던 계획도 제대로 좀잘안 흘러가고 이래서 왜난 계획을 자꾸만 이렇게 좀 엉망으로 잘 못하지 요즘에 이랬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걸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지금 난 오늘 새로 태어났다. 잘했던 것도 생각하지 말고, 못했던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내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신동엽 선배님이 방송에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하는 클립이 본 거야.
완전 핸드폰이 내 말을 진짜 듣나 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행복하자고. 알겠지? 내가 이전까지 잘했던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진짜 못했던 거, 방금까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복하자고. 알겠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생각이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그러려고.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최선 다해서 빨리 잘 자자. 알겠지? 잠못 자면은 내일 또잘 자면 돼. 오늘 못 잤으니까 내일 잘잘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들로 만들어 가면 돼. 알겠죠? 내가 오늘 다짐한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 번아웃 왔어요? 번아웃 최선을 다했으니까 번아웃 오지. 번아웃 오면 건강을 최선을 다해 챙겨요. 건강하지 않고 몸이 힘들면 번아웃 못 나. 알겠지?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건강한 거 챙겨 먹고 알았지? 한달 정도 잡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알겠지? 그래야 번아웃도 나. 건강해야 돼. 번아웃도 나으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번아웃도 잘못 나. 몸이 좋아져야 돼. 알죠? 꼭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힘들겠다. 사랑해!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 나도 빨리 씻고 잘 준비할 거예요. 다들 빨리 잘 준비하고 잘 자요. 알겠지? 안녕. 나 이제 끌게. 갈게. 사랑해. 또 올게요. 자기들 잘 자, 안녕. 빤 자기들 안녕. 사랑해요.